제2화 그곳에 가면 배고파. 네, 여기가 오신 데가 어딘지 좀 아십니까? 정보가? 월곡탕이요. 시청에서 설명 들었듯이 국가 어항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월곡 국가 어항.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시 어선 사용이 가능한 국가 어항으로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사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월곶이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침체돼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개발이 될 거니까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홍보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또 시흥이 발전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매립이 될 거예요. 싱가포르에 보시면 레이저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추후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축수산과 해양기반시설팀장 이정수입니다. 월곶탕 기본계획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면 올해 기본 및 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5개년 동안 공사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사 인력들이 이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어항 이용성 향상에 따라 경강 개선 등으로 어업, 그 다음에 상업, 관광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백원 경제자유구역 육해공 이동체 및 의료바이오 관련 4차 산업을 육성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성사업. 여기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인데 여기에는 자율차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청합차도 있고 대형버스, 중형버스 이렇게 아주 많은 자율차가 여기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시흥의 자랑 마중물 승용차도 있고 하시죠. 와. 뒤에 화면도 달려 있어요. 지금 패드로 돼 있어갖고 도착 예정 시간이랑 예정 거리랑 지도가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행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건가요? 로스백 데이터라고 해서 주행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데이터를 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차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랐고 실제로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보게 되니까 궁금했던 맵핑 같은 기술이나 사물 인식 같은 그런 걸 진짜로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었고 너무 신기했고 이제 시작된 거 오! 진짜 핸들 손을 떼셨습니다. 발도 떼고 와우.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빨리 간다. 예. 진짜 되게 안정감이 있는데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이도역까지 가서 그 마중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몰랐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았던 거에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오이도역에서 차가 끊기면 그 마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에는 K골든코스트에는 육해공군 연구시설이 여기에 다 시흥 캠퍼스 안에 다 있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의 그 해군 여러 가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인 이동체 연구가 가능하고 여기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에서는 육상 미래 모빌리티 또 옆에 있는 비행체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뜻 있는 젊은이들은 여기 와서 같이
꿈을 키워나가는 귀한 장소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수상 레저의 천국 거북섬 해양 클러스터. 하나 둘 셋.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세미 그러면 좀.